오늘 찬스 미팅 강의를 맡은 오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에 두 강사님들이 너무 강의를 잘하셔갖고 여러분 집중 많이 하셨죠? 네, 좀 어깨 좀 풀어주세요. 네, 네. 너무 집중하고 저도 막 너무 집중한다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도 들어도 또 다른 포인트가 그때그때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어제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하, 강의할 생각에 너무너무 설레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실까요? 와, 아, 환영합니다. 아, 네. 그러면 오늘 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스토리를 먼저 얘기하면 저는 이런 사람 보신 적 있나요? 어디 가서? 어디 저기 회의 가면 보일 수 있어요. 저기 뒤에 박스 큰 거 있잖아, 하나. 그 안에 사람 두 명 들어있거든요. 그, 예, 거기 지금 들어있는 거. 이게 동아제약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얘가 80주년이잖아요. 그때 국제의 동시통역을 의뢰를 받아서 제가 가서 통역한 거예요. 뒤에 동아제약 보이죠? 저기. 여기. 예, 예. 네, 그래서 했고, 그때 제가 통역을 했고, 그리고 법원과 검찰청, 그리고 교도소에 다닙니다. 요즘 교도소랑 안 그러죠? 뭐라 그럴까요? 네. 교도소에 안 가보셔가지고, 네. 교정청이라고 합니다. 네. 저 변호사 접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고인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두 번 갔다 왔네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20년 넘게 강의를 했기 때문에 결국 끝에는 이제 책을 해야겠다. 아, 영어 스피킹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 볼까?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이런 제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제가 질환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처음 오시는 분 처음 듣잖아요. 제가 어떤 상태였냐면 이런 상태였습니다. 저게 제가 한 20년이 넘거든요, 아토피가. 근데 계속 저런 건 아니에요. 한 번 딱 저렇게 오면 6개월이 가요. 그러면 얼굴이 이제 염증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유산화 제품을 우리 스판서님도 알게 됐어요. 저는 뭐 의심이 가죠, 당연히. 처음 듣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데 비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유산화의 제품력은 정말 논문 다 보셨죠? 여러분. 논문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셨나요? 하나하나? 네. 정말 깨알 같은 그런 주옥 같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하나. 내가 왜 그걸 모르고 있었지? 통역하면서 그 많은 논문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왜 그 논문을 못 봤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변했고, 저는 이렇게 변화를 해서 제가 유산화 사업을 하게 됐어요. 자, 첫 번째는 독보적인 제품력이죠. 건강해진다. 뭐 사업을 하면 뭐해? 돈을 벌면 뭐해? 일단 건강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독보적인 제품력 때문에 사업을 하고, 두 번째는 권리수익이에요. 권리수익이 뭐죠? 원래 사업 설명하실 때 권리수익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권리는 그 수익에 대해서 내가 권리가 있는 거야. 내가 음반을 내면 내가 권리가 있는 거야. 내 거야. 다 내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면 다 내 거가 되는 거야. 근데 제가 통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통역을 하면 에이전시에 다 가입이 돼 있어요. 한 에이전시 한 100군데? 그럼 내가 그 사람의 일을 이제 연락이 와요. 그러면 어떤 저 아는 통역사분은 이제 연봉이 엄청 억대예요. 연봉이 억대인데 그분은 수영장을 못 가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수영장 가면 물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면 전화를 못 받죠. 너무 슬퍼요. 나 그 얘기 듣는데, 그러니까 제가 통번역대 다닐 때 교수님이시거든요. 선배죠. 선배님이 저를 가르친 건데, 와, 수영장을 못 가구나. 저 정도구나. 엄청 치열하거든요. 거기도, 그 세계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COVID-19, 코로나가 터졌어. 그러면은 외국 사람이 오나요? 안 오면 우리는 필요가 없네. 그러면은
2년 반 동안 통역사들은 무엇을 할까요? 와, 정말 자영업하고 비슷하죠, 이게. 다들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무작정. 뭘 할 수가 없어. 그때 제가 엄청 느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그전에도 느꼈어요. 왜냐하면 에이전시에서 가끔 장난을 쳐요. 100 드릴게요 하다가 갑자기 경쟁자가 누가 왔다? 저 70에 가능하세요? 이렇게 내려. 후려쳐.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그러면 열이 받는 거야.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데. 내가 정말 아기가 3살부터 4살까지 제가 맡기고 기숙사 들어가서 2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대학원하고 달라요. 어떻게 되냐면 한 4과목이 아니라 한 8과목 들어. 그 8명의 교수를 만나야 되고 8개 수업이 있고 8개의 정확히 말하면 욕을 먹어요. 엄청난 크리틱을 받아요. 어떤 분 울고 막 나가요. 못하면 바로 나가는 거거든. 왜냐면 통역하다가 잘못하면 끌려나가요. 왜냐면 옆에 대기하고 있어요, 통역사. 그래서 바로. 왜냐하면 앞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임팩트 있는 자리거든요. 그 와중에서 일을 망치거나 꼬이거나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바로바로 교체돼요. 그래서 그렇게 대학원 생활도 굉장히 혹독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코비드-19 때문에 통역사들이 그렇게 됐고 저도 그렇고 저는 다행히 이제 세종에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법원이나 검찰청 가면서 일을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왜 그런 거안 하시고 오로지 동시통역 하신 분들 있잖아요. 정말 그 고가의 통역비를 받으면서 했던 분들은 거의 뭐 집에서 푹 쉬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권리 수익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에이전시의 그런 어떤 장난들, 내가 정말 놀아나고 있다, 내가 후려쳐지고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보셨죠?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 보셨나요?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책을 참, 네. 이 20주년 개정판이 나왔잖아요.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저도 2003년도인가? 제가 그때 성인영어회화 강사 학원에서 일을 할 때,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왜냐하면 10년 동안 일하신 분이고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네. 근데 그분이 한 시간당 얼마 받는 줄 알아? 제가 어떻게 명세서를 막 고의로 본건 아니었고 우연히 봤어요. 그냥 봤는데 15,400원. 제가 그때 14,900원. 그러면은 잠깐만, 미국에서 대학 다니고 거기서 쭉 사셨어요? 그럼 저랑 그분하고 얼마 차이 나죠? 예? 예? 아까 14,500원 빼기 14,900원 하면 되잖아요. 근데 500원 차이 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에 제가 그 학원 전체에 있는 모든 교재를 스튜디오 가서 녹음 작업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돈을 더 많이 받았던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인 거야. 많이 뭐 받아도 그게 그거잖아요, 노동 수익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결심했어요. 나가야겠다, 여기. 여기는 아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저기 E 있죠, employee. employee가 이제 고용된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디로 갔다? S로 갔다. E에서 S로 가도 같은 영역이다, 아니다. 너무 똑똑하세요. 저는 이걸 몰라가지고 이게 같아요. 어차피 시간을 내 시간을 주고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유를 사기 위해서 내 자유를 그 사람한테 파는 거죠.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MJ 드마커라고 이제 부월 추월차선 있죠. 그 쓰신 분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시간을 주고 내가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될까요? 직업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세 번째 있죠. 네트워크 마케팅.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되게 그말막 듣는 순간 막 극혐했거든요. 너무 싫은 거야. 자꾸 뭐 있잖아, 발 마사지기. 저번 처음에는 잠깐만요, 제가 기억이 안 나. 그 머리에 그 탈모 있잖아요. 그 방지하는 것이 뒤집어 씌는 거. 스켈프 뭐 있더라고요, 그게 해트라고 캡. 그 다음 두 번째는 발 마사지기야.
계속 오는 거야. 너무 싫은 거야. 근데 제가 정수기는 쓰거든요. 알죠? A 땡땡 다 아시죠? 네. 요즘에 발 마사지가 또 대세래 그쪽이. 그래서 그게 너무 나 뭐 막 아 요즘 막 현타가 오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제 몸이 나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내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아까 김지연 스타님 얘기하셨잖아요. 내 몸이 건강하고 내가 정말 권장해야지 뭘 전하고 살고 그리고 애들을 키우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고 하지만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또 바로 가진 않아요. 유산화를 바로 만나진 않았어요. 어디 딴 데 갔다 왔어요. 자 어디로 갔을까요? 자 제가 책을 워낙 좋아해요. 워낙 좋아해서 또 이 책 읽어보신 분 계실까요? 다 나오진 않았는데 앞에 앞자는 무조건입니다. 아, 안 읽어보셨나요? 저는 이 저자 책 네 권 읽었거든요. 이분 저자가 강의를 한대요. 갔죠. 그래서 강의료가 얼마일까요? 700원? 노노노노. 700만 원. 700만 원입니다. 아 온라인 플랫폼? 내가 평생 살 건데. 아 이 정도 투자해야지. 그래서 저는 내고 그 코로나 그 시절에 2019년도 아 남편이 안 듣고 있겠죠? 그 남편이 몰라요 이거를. 3월에 한 번, 5월에 한 번에 갔습니다. 제가 뭐 영어 뭐 한다고 하러 갔어요. 그냥 갔어요. 알지죠? 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비교를 했어요. 자 1인 기업 저자 특강 일반 수강료 700원이죠. 700만 원이잖아요. 1대1 평생 멘토링 얼마인지 아세요? 아 좀 그렇더라고 이거는 1000만 원. 그 앞에서 받고 있는 거야. 제가 지금 시간이 진짜 없거든요. 빨리 얘기하겠다. 근데 유산화 헬스사이언스는 일반 수강료 영원 지금 교육받고 있잖아요. 이 교육이에요. 제가 국제 통역하니까 교육을 대부분 해요. 뭐 싱가포르 교육, 신입사원 교육 하는 다 돈 주고 해요. 그거 다. 다 교육이 돈이거든요. 그리고 근데 거기는 혼자서 강의하니까 강사가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700 다 가져가 그냥. 근데 팀워크 없죠. 왜냐 혼자서 해야 돼. 어떻게든. 어떻게 혼자서 판매를 해야 돼. 그리고 교육 시스템이 없죠. 그냥 9시부터 6시까지 딱 끝나요. 그리고 약간 두꺼운 PDF 파일이 있거든요. 그거 딱 주고 끝. 네. 그래서 제가 성장, 여러분이 이제 성장하고 싶잖아요. 발전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성장하고 싶어서 오신 거죠? 네. 네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행복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때그때 다르죠. 그날마다. 네. 근데 오늘은 저는 이제 아침 6시 14분 세종에 살거든요. 타고 오면서 아 거기에 버스가 또 지나가네. 어디 가는 버스? 아 또 이제 프랑스 가신다니까 또. 아 인천 호항 가는 버스. 저는 그것만 그렇게 설렐까요? 하, 너무 좋은 거야.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그렇거든요. 약간 역마살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본인들이 행복하는 그 순간 있잖아요. 그 행복은 뭐 놀고 어디 먹고 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행복은 살고 살고 하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자기가 뭔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서 그걸 이룬 상태?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꿈하고 행복은 똑같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꿈이 뭔가 잘 모르면 내 행복이 뭔가 먼저 생각해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 퀴즈 나갑니다. 선물 있어요. 자 여기 갑자기 급해가지고 지금 자 의식은 10%고 우리 뇌에서 무의식은 80%예요. 아셨죠? 네. 그러면은 의식이 의지고 무의식이 상상이잖아요. 그러면은 의지랑 상상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손. 어떻게 아셨어요? 네. 상상입니다. 네. 만약에 제가 이게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다음 날에 막 자기 강의를 해. 근데 막 어때요? 힘들죠? 꿈꾸고 막 힘들죠? 그러니까 실제로 가진 않아도 이미 상상으로 갔다 왔어. 이미 여기 한 100번 섰거든요. 아 어떻게 하면 멋지게 하지? 어떻게 하면 신규들한테 정말 한마디라도 남게끔 좀 할까?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지보다는 상상이 먼저다. 왜 그 나폴레온 힐 있잖아요.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그게 다 그거예요.
Kelly 체 그분도 그렇죠. Well thinking이잖아요. Thinking부터라는 거야, 그게.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꾸 웃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있잖아요. 여기 새로 오셨는데 여기 오면서 야, 아싸. 오늘 그래 새로운 거 배우는 거야. 그래. 맞아. 새로운 데 가서 역시 이루자. 그러신 분손 들어 보세요. 그런 분. 그러시 없죠? 왜 그러냐면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내 과학자가 얘기했어요. 그칼 세건이라고 아시죠? 코스모스 쓰신 분. 그분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뇌가 3종으로 되어 있거든요.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 인간 뇌예요. 근데 우리가 다 그게 진화가 되는 목적이 생존이에요. 우리가 살려고 하는 거야. 옛날에 호랑이가 나왔는데 그래 가서 죽이자.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막 피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 뇌가 그대로 나한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소심해서 두려워한 게 아니다. 맞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소심해서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원래 두렵다. 원래 의심이 가는 게 맞고 유산화를 치면 의심이 되지. 당연하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왔을 때, 근데 두려움을 만나면 뭐다? 아, 내가 자의식을 넘어서 내 한계를 넘어서자라는 거고. 자, 이렇게 독서가 가장 좋은 요즘 뭐 워렌 버핏이 어때요? 그 점심 식사 결매 낙찰가. 246억? 네, 나왔죠. 그리고 자, 그리고 또 성장의 노하우가 바로 고도의 집중과 몰입이죠. 아, 우리 아들입니다. 네, 제 영어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없네. 자, 패스. 자, 나의 매력. 자, 나의 매력 한 명만 얘기해 볼까요? 자, 나의 매력. 자, 없나요? 나의 매력이? 네. 네. 나의 매력은? 나의 매력은 긍정적인 성격이다. 너무 좋아요. 나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한다는 게 한국 사회 그 교육 받았잖아요, 우리가. 몇 년, 12년 받았죠? 말을 못하는 구조야. 저렇게 얘기하는 게 엄청난 거예요.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게.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매력을 알아야 돼. 그러면은 자신감이 생겨요. 우리가 네트워크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흥이 많아요. 아, 저 10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이거 배운 지? 댄스 스포츠? 그런데, 네. 그래서, 네. 제가 막 다녀가지고, 그래서 제가 댄스 스포츠, 블루레이디 3종 경쟁, 삼바 들어보셨죠? 차차차. 네. 자이브 블루레이디 경쟁 부분에서 1위를 수상했습니다. 저도, 네. 이렇게 자기 특성을 알면 좋아요. 예, 네, 자기 특성. 알면 좋고, 성장 노하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시스템이, 아, 유니스타즈. 아까 1대1 멘토링 얼마라 그랬죠? 너무 기억 잘하신다. 1,000만 원. 근데 1대1 멘토링을 바로바로 해줘. 정말. 해독 작년에 제가 3월 28일 날 사인업하고 3월 31일부터 해독 시작하고 일주일 한 다음에 2주 뒤에 바로 들어갔어요. 멘토링 시스템으로. 줌으로. 근데 1대1로 해주는 거야. 너무 고마운 거예요. 궁금한 거다 얘기해줘. 돈 벌고 싶은데 어떻게 잘 몰라.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독서방 있죠. 그다음 형제 라인. 그다음 어워즈 나이트. 또 결혼식 말고도 드레스 입은 건 처음이네 또. 우리 파트너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또 컨벤션. 미국 컨벤션이 한국 컨벤션이 옵니다. 언제 오죠? 내년 언제? 언제? 5월 4일, 5일, 6일. 네. 다 준비해 놓으셨죠? 연차 다 쓰셨고 다 하셨죠? 네네. 준비해 놓으시고, 요렇게 그때 레트로 파티도 미국에서 같이 했었어요. 너무 재밌었겠죠? 그래서 요렇게 언론에서 보고가 됐었고, 가장 중요한 게 액션이에요, 여러분. 액션이 뭐 별건 없어요. 지금 여기 오셨죠? 엄청난 거야. 와, 정말. 제임스 클리어가 최고의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해? 아주 작은 변화예요. 작은 변화. 지금 오신 거. 지금 한번 들은 거. 다이어트 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스쿼트 한 번.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액션. 그리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성장 노하우를 통해서 뉴 골드 디렉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고 우리 스판서님하고 같이 하얏트 그리고 친정엄마와 처음 여행 간 것 같아요. 이번에 제주도 인센티브 여행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출장을 많이 다니거든요. 뭐 독일, 싱가포르 막 다니는데 대접을 정말 제대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출장 가면서 엄마 못 데리고 가잖아요. 왠지 아시죠? 자비 되니까. 네. 근데 이렇게 다 대주고 가는 거죠. 그래서 깨달은 점, 개선할 부분은 제가 자영업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키우는 일이잖아요. 사람은 제가 언제 키워봤을까요? 애만 키워봤네. 애는 이제 복제가 좀 덜 되죠. 덜 되니까 안 되니까 내 사업 파트너로 키워야 되니까 사업 파트너로 키우려면 정말 배워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두 번째 후속이랑 복제를 요즘 집중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보면은 갑자기 영어가 나왔네. 그렇죠. Nothing ventured, nothing gained. 이게 벤처가 뭐예요? 어드벤처 파크 가보셨죠? 막 노는 거, 막 모험. 모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 그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아 좋다, 편하다.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근데 제주에 그런 사람 진짜 많아요. 쭉 집에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분한테 이겼다가 거절을 당했을까요? 어우, 잘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잘 되고, 그럼 내가 성장하고 있다, 안 있다? 성장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유명한 책이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너트와 볼트라는 책인데, 젠 유라는 사람인데, 그분도 되게 어떤 절박한 상황이었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나의 유일한 희망이다. 난이 사업으로 꼭 성공해야 된다. 나에게 다른 길은 없다. 다른 길이 있으면 안 와요. 다른 길이 없어야 돼. 나를 이쪽으로 몰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영어 하나 알려주고, Thank you는 알겠죠, 저기. Thank you. 두 번째 거, Have a smileful day. 저거 영어 사전 찾아도 안 나와요. 제가 만든 거거든요. Smile 어때요? Full. 미소가 가득하잖아. 먼저 자기 자신한테 웃어주세요. 그래서 나를 향해서 웃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웃는 그런 날이 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